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금 전 12시 30분 북한의 중대 발표 예고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측에서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는데요. 이번 발사를 직접 지시한 김정은은 사실상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인호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출과 에너지, 원자재, 해외 바이어, 외국인 투자 동향 등 6개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트라, 해외상무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일일 동향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상 최저를 유지해온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대부업체 등의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 3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도 상환능력이 안 되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과 불법 과잉 추심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미 속보로 전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12시 30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발사에 대한 내용을 북한 측에서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장은 어떨까요? 발사한 아침 잠깐 요동을 쳤을 뿐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도 요동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약보합권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사일 발사만의 악재만 있었느냐,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우리 증시도 왠지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동조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호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호재, 악재 둘 다 큰 반응이 없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늠해 봤을 때 이렇다 할 모멘텀 자체가 부재하고 이슈가 없다 보니 가지도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도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도주가 없다 보니 그리고 이슈메이커가 없다 보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모자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종목별 순환매만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점검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0.01포인트입니다. 거의 뭐 오름세라고 보기 애매할 정도로 빨간불만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엔 미국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나 여러가지 기대감으로 전일 미국 증시 좋았다. 일단 2523포인트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낙폭을 오히려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차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은 좀 북한 리스크가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오늘 1340억 원 오늘도 매도하고요. 기관이 반대로 삽니다. 일단은 기관은 전주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함을 것 없이 골고루 사주고 있는 상황. 개인도 오늘은 358억 원 소폭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빠지는데 SK하이닉스나 현대차, LG화학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반된 종목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좀 있었던 현대차는 다시 오늘 되돌림 현상 16만원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가 1%대 상승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일단 내일 금통이 있고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온다.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금융주들 요즘에 조금씩 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지고요. SK는 30만원 문턱에서 또 막혀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름세입니다. 781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의 상승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깐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71포인트대까지 북한 리스크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주춤하는가 했더니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 781포인트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낙폭이 워낙에 컸었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는 상황. 개인은 1367억 원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어제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6%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CJ&M은 9만원에서 지금 지지받습니다. 티슈진도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2% 정도의 낙폭을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메디톡스가 오늘 5%대 강세 보여주고요. 어제 낙폭이 컸던 펄어비스도 2%의 하락. 어제 올라갔던 파라다이스는 오늘 1.93%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판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이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 주들이 선방합니다. 메디톡스, 휴젤 각각 5%, 6%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3%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런 6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원화는 강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적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낙폭이 좀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코스닥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도 시총 상위주들 뭐 대다수가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 대북 리스크로 보였는데 지금 낙폭 다 되돌림 현상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80선까지 회복했는데 800선 안착 다시 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본다면 800선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가격 부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되돌림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800 안착에 실패한 이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종목별로는 변동성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경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18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5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코스피와의 밸류에이션 갭을 본다면 IT 버블 이후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따라가시기보다는 매수 타임을 좀 늦추고 좀 12월 중 조정 과정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12월에는 계절적으로 대형주 수급이 좋아지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 강화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매물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500선은 단단하게 지지를 좀 받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낙폭 모두 회복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1월 내일이면은 예, 말일이고요. 금요일이면은 12월인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뭐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2월 좀 괜찮게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대신증권에서는 12월 중에 뭐 2600 돌파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코스닥이나 특히 IT가 좀 억눌리고 있는 모습들은 달러 강세 압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금통위 그리고 12월 13일 FMC 회의를 지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은 좀 완화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IT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코스피 2600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높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연말 수급,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유입 그리고 대체 잔고 감소 이런 변수들이 아마도 대형주 IT의 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라든지 업황 호조 뭐 다들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수급 변수가 좀 가세한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 전략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까요? 12월 달에는 아마도 코스피의 매력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늘려가시면 충분히 연내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밸류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은 12월 중순 이후 12월 말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부분보다는 IT, 정책 수혜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시장을 풀어보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핌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11월이 다 갔습니다. 대표님하고 한 네 번 보니까 11월 벌써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어쨌든 간에 요번 주 빼놓고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볼 때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요, 큰 변화가 나타났죠. 수출 대형주 주도 장세에서 내수와 중소형주가 강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 투자자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큰 변화 없이 상승 기조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 자산 시장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은요, 수익률 추이로 놓고 봤을 때, 달러는 이제 완만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11월 한 달 동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품 시장은 올해 7월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보이는, 특히 둘째 주 이후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WTI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11월 한 달 동안에 6% 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상품 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이제 CRB 인덱스를 놓고 봤을 때 192선을 돌파해서 연중 최고치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 쪽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상품 시장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동반 상승하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11월 둘째 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상품 시장은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품 시장 강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하고요. 4차 산업혁명 쪽에 근거해서
금속 가격들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품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이쪽 시장의 흐름을 글로벌 경기 흐름을 체크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좀 툴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으로 놓고 포커스를 바꿔보면요.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쪽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 만한 요인이 환율 쪽에서 나타났었죠. 11월 한국의 원달러 절상률이 3% 넘습니다. 3.21% 절상이 돼서 달러 인덱스가 내린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절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어떠한 뭐 불안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감안되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 원화 강세 역시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에 근거하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다만 업종별로 또 자본금 규모별로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대형주 움직임 둔화되고 중소형주가 움직이게 되고 또 코스닥 시장 강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11월 인덱스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97%,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S&P 500이 2.01%, 코스피는 좀 내렸습니다. 0.3%,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제까지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1.37%. 한국의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하고 내수주의 강세 영향이 큰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규모 업종별하고 자본 규모별로 따져보니까 대형주 지수가 1.2% 내리고요. 중형주가 3.4%, 소형주가 4.4% 오르고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6% 넘게, 그리고 의약품과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면은 뭐 유통업종이 29% 상승을 하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19.69%, 제약업종이 15.57%, 뭐 거의 뭐 1년 수익률이라고 해도 놀랄만한 그런 수익률들이 코스닥 업종별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업종은 이제 이 업종 분류상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유통이나 기타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이 점을 좀 감안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률이 11월에 진짜 굉장히 높게 나온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또 놀랍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금통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내일 열리고, 내일 뭐 1.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자연스럽게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선제 대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변수가 될까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은근히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맞습니다. 좀 큰 변수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미사일 발사 오전 3시에 그 발사됐잖아요. 근데 그때 역외 환율을 놓고 봤을 때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80원대까지 떨어지고 어제 종가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요. 오늘 새벽이에요. 그걸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원달러 흐름 자체가 뭐 우리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정부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역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렇게 지금 미사일에 대한 그런 중압감이 예전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어제 종가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재료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금통위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기도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0월 금통위 의사록하고요. 3분기 GDP 성장률을 감안한다면은 내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일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이제 추가 인상이 내년 1월이냐 2월이냐, 그래서 내일도 관심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 인상에 대한 일정, 이것이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 모드에 진입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내일 가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어떤 여기서 분기점이 될 수는 있어도 반전이 돼서 뭐 원화 절하가 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잘하면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금통위처럼 뭐 만장일치냐 소수 의견이냐 소수 의견이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시점하고 금리 인상의 기조가 매파적인 시각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금리 인상에 시장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금리하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환율하고 연관되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고, 오늘 좀 조용해 보이는 이유도 그 이전에 어떤 좀 숨고르기, 눈치 보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환율 놓고 보면 1080원 초반대 흐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저점 형성하는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통위 영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식시장하고 외환 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매파적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월로 환율 시점을, 금리 인상 시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긴 있는데, 확률적으로 감안한다고 한다면 추가 인상을 2월 정도로 좀 시그널을 주어도 큰 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환율 저점 흐름을 바꾸지는 어차피 못하는 것이고, 속도 조절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의 금통위는 내일의 금리 인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모습에서 좀 관점 포커스를 맞추고 주식시장에 뭐 어떤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부담이라기보다는 환율하고 연동되고 그 환율 절상 흐름이 대형주에 약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중소형주 쪽으로는 부담을 덜어주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예전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러한 배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 해외 투자 자산,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부터는 헤징 전략의 시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달러 절상, 원화 절상이 한 단락이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헤징의 시기를 여태까지 놓쳤다라고 봤을 때 반등을 가늠하면서 한번 헤징에 대한 시기를 놓고 좀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뭐 달러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또 근데 만약에 달러 강세를 근거로 해서 투자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원칙이 좀 깨지는 거고, 또 손실을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진행된 원화 절상 자체를 확정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투자자의 경우는 내일 금통위 흐름에서 분기점이 되는 환율 흐름을 놓고 보면서 해징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좀 판단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지켜보는 게, 당장 내일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또 금통위원들의 어떤 소수 의견이 나올지, 몇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제공이 될지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해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11월 달 코스닥 어제 빼놓고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도 코스닥은 잘 갈 것이다 뭐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12월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다 해서 대형주하고 마찬가지로 바벨 전략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실적을 확인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상승이 일과성으로 볼 흐름이 아니라 과열 해소 이후에 중기적 흐름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원화 강세 전략에 있어서 이렇게 꼭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이제 대립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내수업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가지고 놓고 보면은, 이게 모멘텀은 좀 유효하겠는데 1차 상승은 사실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실적에 근거한 흐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실적 개선 흐름을 구축한 음식료나 여행업종의 상승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승폭이 큰 종목도 있습니다. 리포트가 또 나왔죠. 증권사에서요. 그래서 이 역시 좀 시세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투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행업종 중에서. 이게 사상 최고가 등 최고가입니다. 지금 이번 올해에 무상증자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시세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격하면은 또 이 역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금 단순히 모두 투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접근 전략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상승시에 추격하는 그런 모습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의 기회를 보는 그런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고 여행주같이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 개선을 이미 구축한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조정시에 매수하자 이러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저녁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